그래서 반갑습니다. 아미고 동지 여러분. 서울은 아침 밤으로 춥거든요. 그래서 외투도 하나 걸쳐 입고 왔는데 여기 대구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열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겉옷 붙였어요. 여기가 중구청 바로 앞에 있는 정동진 찜이라고 하는 우리 아미고 대구 본부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고성범 본부장님,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도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조간신문이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인용하면서 마치 날아가고 망할 것처럼 일면 탑으로 그냥 두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두들겨 팬 거죠. 10%대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데 이래도 버틸 거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활동 중단을 선언해라. 그리고 대통령실도 확 바꾸고 개각도 확 바꾸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사과도 하고 뭐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마치 짠 듯이 그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뭐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편향돼도 왜곡돼도 좀 심하게 왜곡됐다고 제가 느껴서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오늘 방송 끝나는 대로 대구 부산 갔다 오는 길에 실제 민심이 어떤지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저 내려왔습니다. 실제 민심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저 지지한다 안 한다 손 좀 들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지지 안 해야 되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여러분들 중에 한 두 명만 지지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지지 안 해야 되거든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예요. 저것들이 가짜예요. 저것들이 가짜잖아. 그리고 한동훈이 지지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아니 여러분 저 중에 한 40%는 한동훈 지지 손을 드셔야 되거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지지율이 40%가 나왔으니까 그 잘못된 거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잘못했든지 여론조사와 언론이 잘못됐든지 그 저는 이런 잘못된 조사 몇 개 가지고 대통령 협박하고 김건희 여사 거의 감옥 보내듯이 유폐시키고 그리고 한동훈이 띄우고 이거 8년 전에 우리가 당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수순으로 지금 조중동이 나서고 있어요. 좌파들이 나서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것들이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데모하는 거 말고는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5만 명 모아서 대통령 협박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 한동훈 일당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8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했던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파렴치하고 더 심각해요. 왜 더 파렴치하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좀 받아서 유승민이도 그래갖고 대구에서 갑자기 비례대표 하다가 뽑혀와서 지역구 재선의원 됐고 비서실장도 됐고 뭐 이러면서 출세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이를 얼라 때부터 키운 건 아니잖아. 김무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는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이하고도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얼라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둬 키운 자거든. 그 인연이 20년이 넘는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자가 그 대통령을 배신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그냥 협박을 해대고 이런 거는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보다도 더 파렴치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할 때는 겉으로 아닌 척하다가 갑자기 배신했는데 그리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그 주변에 같이 배신했던 자들도 다 그래도 뺏지 달고 3선, 4선씩 했던 자들이에요. 다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배신을 한 건데 집단적으로 지금 이 한동훈이 이자는 그 주위에 진짜 어디 시장 잡배만도 못한 양아치들 잔뜩 데리고서 지금 연일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파렴치하고 더 아주 사악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분들은 여전히 아주 견고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이걸 제가 확인했고 또 한동훈이는 저건 안 된다 라고 하는 민심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 가서도 똑같이 질문 드려볼 거예요. 며칠 전에 한동훈이가 대구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아주 혼을 내서 올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갔다 온 다음에 이사가 겁이 나서 그런지 꼬리를 내리고 며칠 동안 폐악질을 조금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이만 그렇지 그 밑에 똘마니들 시켜서는 여전히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손가락질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은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의 시간이었어요. 저 주자파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을 보니까 아이고 진짜 대통령이 명태균이랑 또 취임식 전날에 그 바쁜 때 진짜 통화를 한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그리고 저 좌파들은 마침내 탄핵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기사를 올렸어요. 근데 하루 만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 탄핵의 증거라고 공개한 저게 편집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는데 그걸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지만 너무 늦게 알은 거죠. 다 끝나버리고 알은 거야. 그게 97년 2002년에 이해창이 첫 번째는 김대중이랑 맞짱 뜨고 그 다음에는 노무현이랑 맞짱 떴는데 그때도 이 김대엽이라는 사기꾼이 그 이해창 아들 병역 비리를 지가 직접 했노라고 하면서 거짓말 가짜 테이프도 만들어서 공개하고 이랬거든요. 그 결국은 나중에 이게 다 사기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감옥 갔어요. 김대엽이는 감옥 갔는데 아니 김대엽이 그런 정말 양아치만도 못한 자 감옥 보낸들 떨어진 이해창이 다시 대통령 되냐고. 이미 정권은 김대중이한테 5년, 노무현한테 5년 넘겨갚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게 워낙 허술하게 조작을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이 딱 보고서 아 이건 가짜인데 이건 조작인데 라고 알아내고 바로 입장문을 발표를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 발표가 없었으면 우린 지금도 그냥 속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이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상황하고 비교하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는 그 요소요소의 전문가들이 8년 전과 달리 발언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우리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가지고서 온갖 괴담을 좌파들이 만들어냈을 때 그 괴담을 물리친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직접 해양 생물학자, 뭐 핵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문가인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딱 해서 입장 발표를 계속 해주니까 국민들이 저 좌파들의 괴담에 빠지지 않고 이걸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게 음성 녹음된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전문가들이 하루 만에 이거 편집 조작된 거라고 밝혀낸 거예요. 17.5초짜리 통화야 저 좌파들이 공개한 게. 그 17.5초짜리 그 녹음 테이프, 녹취 파일, 녹음 파일을 소리 전문가들이 하루 만에 분석을 해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여기저기서 짜집기 하듯이 편집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말들을 교묘하게 악마적으로 편집을 해서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마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편집 기술이 발전해도 편집을 하면 끊고 붙이고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40년 전에는 이거를 테이프를 진짜로 가위로 잘랐어요. 자르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컴퓨터 디지털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요 편집하는 게 거의 티가 안 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보면 좀 이상한데? 예를 들면은 톤이 좀 다른데? 이게 뭐 한 시간 얘기하는 녹취 파일이었다고 하면 얘기하다 보면 힘들 때는 좀 목소리가 낮춰지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이게 17.5초예요. 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사이에. 근데 확실하게 다른 게 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부분을 연결점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잡음 배경 뒤에 있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첨부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전화 통화니까 뭐 실내에서 했을 거고 바람 소리나 이런 소리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요 딱 편집하는 그 붙이는 요 지점에 들킬까봐 거기에 배경음처럼 바람 소리 같은 거를 뒤에 집어넣었다는 거거든. 그것까지 밝혀냈어요. 근데 이런 거 밝혀내는 게 별로 일도 아니에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보고 이상한데 컴퓨터로 이렇게 해보면 음색이나 톤 같은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세 군데 붙였네. 그리고 여기 배경 소리까지 집어넣네. 그렇게 해서 입장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침내 탄핵의 물적 증거가 나타났다고 이틀 동안 그냥 온 언론이 방방 떴죠. 그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까지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느낄 만큼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은 이게 조작 편집됐다는 거잖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이 조작질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다 하는 자가 기자회견을 내갖고서 그냥 떠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틀 동안 온 방송을 타고 퍼졌으면 이 조작 편집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 되는 거지 이제는. 근데 그걸 별로 안 나던데. 그렇지. 근데 오늘 신문을 딱 봐요. 조작 편집됐다고 하는 기사가 없잖아. 일면탑에 없잖아. 일면탑에는 19% 큰일 났다. 이거 말고는 조중동 뭐 한국일보 뭐 저 한겨레 경향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들이 일면을 전부 그렇게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조선일보에 의지해 오고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이니 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자꾸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비난하고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 아 조선일보가 왜 이래? 조선일보까지 왜 이래? 자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내 조선일보도 끊는다 막 이러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선일보 우리가 만들었어요? 조선일보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가 이제 뭐 돈 내서 조선일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냥 돈벌이 하려고 만든 언론이에요. 방간의 일가가. 그리고 역대 정권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박은영이 때부터 그렇게 해먹은 신문이고. 근데 그게 어쨌든 보수 색깔이 좀 있어서 이제 보수 자유파 진영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입장을 다른 언론에 비해서 대변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신뢰가 가니까 구독 더 많이 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 조선일보가 우리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불러다가 야 우리가 너네 만들었는데 왜 이래 라고 얘기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신문이 아니야. 한겨레는 달라. 1988년에 한겨레는 좌파들이 전부 모여갖고서 전부 막 요즘 우리 만만해 혼하듯이 돈 다 소액으로 내가지고서 그야말로 좌파 국민신문으로 만든 게 한겨레예요. 한겨레는 종북 좌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생각이 이런데 왜 엉뚱한 소리에 하면 항의할 수가 있어. 지구들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조선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짝사랑한 거야. 조선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신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언론이라면 바르게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바르게만 해달라는 거는 조선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중앙에도 동아에도 한겨레 경향에도 이게 언론 탈을 쓰고 있으니까 야 너네 똑바로 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MBC, KBS 등등에 대해서. 근데 유독 조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짝사랑을 너무 깊이 해가지고 자꾸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조선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우리도 그냥 저 돈벌이 하는 대상이야. 우리가 자유파입니다 그러면 반값 깎아줘요 조선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이 미몽에서 꿈에서 깨어나자.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신문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 저 전국조사파는 자기들이 돈 내서 만든 한겨레라는 신문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조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만든 신문이 없어요. 괜히 우리가 그냥 조선은 우리 편이겠거니 하고 그냥 착각 속에서 짝사랑하고 그냥 애정 표현하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배신당했다 그러고 우리끼리 혼자서 그러는 거야. 그걸 조선이 보면 얼마나 웃기지도 않게 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 이거 우리 신문 우리가 만들자.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자유파 국민들이 아 신문 하나 만들 힘이 없냐. 우리가 2019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모이자 했을 때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던 게 바로 우리 자유파인데 저것들 말이죠. 저 이재명이 일당 오늘 최대치 끌고 모은다는 거야. 전국에 총동원령 내려서 끌고 모으는 목표가 5만이야. 5만.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들이야. 그럼 우리는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닌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100만 명이 모이잖아요. 광화문에. 그리고 그 100만 명 중에는 저 미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매주 주말마다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유파의 힘이거든. 어제 여기 김영기 교수가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단장인데 12월 5일날 경북 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동상 건립을 기왕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좀 더 많이 기금 모금에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하자 그래서 1인당 만 원씩 하는 운동을 쭉 해왔어요. 한 두 달 됐어요. 17억 거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하는데 두 달 만에 17억 모으는 게 우리 자유파라면 맨날 언론에 당하면서 또 맨날 언론에 배신당하면서 우리 신문 하나 우리 언론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자유파가 진짜 우리 신문 하나 갖자 그거 하는데 그건 뭐가 그렇게 저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자유파도 우리가 주인인 우리 신문 만들자. 우리가 주인인 우리 방송 만들자. 맨날 저 조선 기대하고 봤다가 배신당하고 KBS는 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냐 그러고 맨날 푸념하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우리 언론 만들면 된다. 자유파 유튜브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 뭐 저 고성호 TV 하는데 어디 뭐 정부에서 돈 줬습니까? 기업에서 스폰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건방 뜨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자유파 자신감 갖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감히 조중동 다 합친 것보다 고성도 TV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저것도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욕이나 먹지. KBS, MBC 지상파 종편 싹 합쳐봤자 고성도 TV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KBS, MBC 보고 행동합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짜증나서 꺼뿌리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유파의 그 독자적인 대한 방송을 갖고 있어요. 고성도 TV를 비롯해서 여러 자유파 방송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 방송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싸우는 당면의 적은 당장 이재명이 문재인이 뭐 조국이 같은 이런 허접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그거 싸워서 이기면 이재명이 감옥 보내고 조국이 감옥 보내고 문재인이 감옥 보내면 그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됩니까? 그건 이제 시작의 시작이야. 진짜로 우리가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될 거는 김정은 집단 아닙니까? 저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척결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해야만이 우리 싸움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몰라요.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 조중동이니 뭐니 이런 언론에 적인지 동지인지도 구별이 안 가는 이런 언론에 기대어서 계속 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런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좀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유파의 그야말로 진짜 방송과 신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최근에 이 지역 대구니까 이제 홍준표의 정치적 발언이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이를 때리는 홍준표의 아주 시원한 발언들이 요즘 나와서 예전에 한 이 홍준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홍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가 한동훈을 비판하는 그 홍준표의 발언들이 또 아주 저 또 통찰력이 있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워낙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홍준표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위험하다라고 느꼈어요. 어느 대목이냐. 홍준표가 말이죠. 한동훈이 때리는 건 좋아. 그건 지 경쟁 상대니까. 아, 경쟁 상대인 건 아세요? 예. 곧 죽어도 홍준표도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며. 한동훈이도 곧 죽어도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며.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경쟁자들끼리 서로 헐뜯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 근데 이자가 한동훈이 비판하면서 꼭 뭐라고 그러냐. 오늘 저 한 이 홍준표의 그 조선일보의 그 얘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애 취급하고 있어. 보세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애 취급을 해. 정치 잘 몰라서 서툴러서.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 취급을 하고 있다니까? 자, 내가 그거들을 보고서 한동훈이도 사악하고 폐륜적이지만 홍준표 이자도 정말 위험한 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 맞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판에서 이 어슬렁대는 자들 중에 가장 노회한 그리고 가장 사악한 정치인이 누구 같습니까? 홍준표. 홍준표보다도 더 노회하고 사악한 자가 있어요. 박지원이? 박지원이, 김종인이 이런 자들이야. 김종인이. 이 노회한 자는 비례로만 5선인가 6선인가 했잖아요. 거의 불가능해, 이런 건. 앞으로도 없을 기록인데 그걸 한 노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지난번 2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정치 입문한 지 불과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 윤석열 후보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겠어요? 완전히 얼라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가 한 말이 아예 후보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돼 라는 말이 명태균이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김종인이라는 자의 그 노예함과 그 아주 오만한 이런 그 태도를 보면 저는 김종인이가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김종인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우리 선거에 졌습니다. 선거에 졌어요. 이제는 자유파를 총동력이 동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예요. 이 자유파에 대해서 이 자가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김종인이가 뭐라 그러면은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자는 지가 그래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중도 얘기만 맨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 따라갔으면 우리 대선에 졌어요. 김종인이가 제일 아꼈던 정치인이 누굽니까? 지금도 제일 아끼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였을 때 당대표
대표는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본부장은 김종인. 이게 지그트끼리 딱 짜고서 판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하는 게 대통령 후보지만 후보 대접도 안 하고 뭐 한참 선거 중에 막 가출하고 말이지. 그리고 안철수랑 단일화하는 거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김종인이가 계속 이준석이 잘한다, 이준석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후보를 누르고 있었던 거거든. 명태균이라는 자는 그 김종인이의 최측근이고 이준석이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름 후보도 같이 갈 정도의 관계라니까. 그리고 새벽 4시에 호미야 씹는 그런 관계라니까 이것들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김종인이, 이준석이하고 명태균이는 거의 3위일체야. 한 몸이야, 한 몸.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아니, 김종인이가 어쨌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그거 아니면 안 한다고, 김병준이랑 내가 같은 급이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럴 때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 영입하려고 가야 되잖아. 그 광화문에 있는 얄궂은 그 오피스텔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명태균이가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이준석이가 당대표니까 입당하기 전에 어쨌든 입당해 주십시오 라고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요? 만날 데가 없으니까 입당하기 전이니까 당사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가 떨려 왔는데 누구 하나 왔어. 그게 명태균이야. 명태균이는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하고 그런 관계라고요. 그러니 이준석이가 달고 다니고 김종인이 만날 때마다 옆에 앉아있는 애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대표고 선거를 총괄할 사람인데 그 옆에 맨날 나타나고 있는 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하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거든. 정치는 초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거학과 싸우기를 수십 년을 싸워온 사람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 저건 몇 년짜리 되는 거. 딱 보면 안다고. 아, 저건 20년짜리다. 저건 10년짜리다. 아, 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온 것 같다. 사람 보는 게 직업 아니에요, 검사는. 그러니까 김종인이 만나보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거든. 이준석이라는 것도 이게 흥미에 마땅치가 않거든. 더구나 옆에 맨날 끼어서 어디 돼 있는 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영 아닌 것 같거든. 그 오빠가 무례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한테 얘기한 뭐 목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뭐냐면 실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이 명태균이를 한번 봤는데 그 오빠가 야, 저 조선족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그 앞에 대놓고 한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모욕 당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빠 대신에 사과한 거예요. 그럴 정도의 사람이거든. 명이건 김종인이건 이준석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 셋이가 명태균이는 뭐 맨날 쫓아다닌다 치고 김종인이가 선거 책임자, 이준석이가 당 대표인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 들어간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를 치러서 이겼잖아. 이겼는데 이기는 과정에서 봐. 김종인이 결국 쳐내버리잖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이를 쳐내버린다고. 그거 쳐내기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을 쳐내려면 그냥 당신 그만둬라고 하기가 안 되니까 아예 선대위원회를 해체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고. 선거 중에 선대위를 해체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선거 과정에 선대위 해체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때는 우리 박수 다 박수 쳤잖아요. 저도 그때 목이 쉬라고 김종인이 안 돼 빨리 잘라야 되라고 떠들어 댔잖아요. 그 잘랐어. 안 자르고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난 선거 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그거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대통령 옆에 그래도 뭐 4선, 5선 의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야. 대선을 치르는데 당대표를 자른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젊은 표를 얼마나 갖고 있는데 다만 몇 표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거기 나갖고서 계속 말린 거야.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이는 선거 때까지 데리고 갔지만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이한테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거 3일 앞두고 안철수랑 단일화를 해요. 근데 단일화하던 날까지 이준석이는 반대해요. 그러면 이준석이 말대로 단일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와의 단일화 결단은 김종인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 주위에 무슨 4선, 5선들이 한 것도 아니야.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도 한 40년 정치 평론하고 선거라는 선거는 다 제가 가까이서 들여다봤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대통령 후보들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래도 정치를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 그 세력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방해꾼들의 그 속을에서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관찰해가면서 그래서 이겨낸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정치 잘 모르는 정치 초짜 얼라처럼 취급하는 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홍준표는 지난 대선 때 뭐 돌멩이 하나라도 덜어줬어요? 경선에서 졌으면 도와야지. 홍준표 대선 끝날 때까지 손 한 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대선 경선을 했다가 진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나름 헌신적으로 일을 한 후보는 딱 한 명 있어. 원희룡이야. 원희룡이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정책을 총괄했어요. 원희룡이 빼놓고는 함께 경선했던 자들 중에 누굽니까? 유승민이, 홍준표.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자가 지가 무슨 대선에 무슨 큰 역할이나 한 듯이 그러면서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내 홍준표한테 이렇게 얘기해 하고 싶어요. 그래. 그 정치를 잘 모르는 윤석열이한테 진 자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에? 수십 년 정치했다는 게 이제 그 정치판 들어온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왜 졌어 그럼?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저 한동훈이 야단치듯이 하면서 은근히 대통령을 지금 이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최근 들어서 이 한동훈이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뭐 시원하게 말은 잘한다 제가 그런 논평을 몇 번 했는데 아 이거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다시 하게 됐어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없습니다. 탄핵 안 당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8년 전과 다른 윤석열이 박근혜와 다른 그래서 박근혜는 탄핵당했지만 윤석열은 탄핵 안 당할 거라고 하는 저의 확신은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박근혜와 다르다. 박근혜가 못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사태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십 명이나 되는 자기 당의 소속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배신할 거를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좀 관계가 좀 안 좋았다 뿐이지 그렇다고 저것들이 진짜 배신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대비를 못했어요. 대비를. 심지어는 정말 뜻밖의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촛불 들고서 왔어 하면서 좌파들이 몰려 나올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내가 임명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던 날까지도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각하면 바로 업무 복귀를 해야 되잖아. 업무 복귀 준비하고 있다가 탄핵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할 준비도 안 한 거야. 그래서 탄핵당하면 그 다음날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준비 없이 있다가 그냥 허무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그 8년 전에 그 경험과 교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탄핵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인 줄 모를 때가 위험한 거지 위기가 왔다, 위기가 올 거다 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제일 큰 차이예요. 예, 윤석열은 박근혜와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일당이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는지를 저것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머리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저게 김무성이 영도에도 못 내려가요. 지난번 선거 때 4월에 출마한다고 껐덕대면서 사무실 냈다가 며칠 만에 사무실 문 닫았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영도 지역에서. 유승민이 이거는 이 대구 동구에 아예 얼씬도 못하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배신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면 한동훈의 일당들이 그 정도는 알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배신을 못합니다. 지그때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뭐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하라, 중단하라 이런 거는 탄핵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얘기를 살려고 뭔가 대통령하고 좀 차별화되고 지도 할 말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수준에서 하는 거지. 제가 한동훈 일당들한테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탄핵할래? 아니요, 탄핵은요. 아 우리가 미쳤어요, 탄핵하게. 저는 이것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도 탄핵 절대 못한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에요. 여러분 포함해서 저 같은 자유파 국민들이에요.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에 100만 이상의 국민대혁명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이게 탄핵 당한 다음에 집회예요. 저게 2016년 가을부터 슬슬 이제 탄핵 했는데 그때는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이고 저것들이 저러다 말겠지 설마 탄핵 진짜 하겠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문재인이도 아이 뭐 탄핵은 뭐 그냥 해보는 소리지 이랬다니까 문재인이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대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조직화된 소수는 달랐던 거예요. 저것들은 저 김정은이 지시받고 움직이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탄핵
탄핵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자유파는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때서야 허겁지겁 태극기 들고 몇 명이 서울역에 나오고 광화문에 나오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오고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파도 당시에 준비가 없었던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문에 탄핵 소리만 나와도 그 다음날 우리 집회하러 가야지 그러잖아요. 우리들부터가. 그리고 한동훈 일당들이 언제 김무성이 유승민처럼 배신할지 모른다고 늘 경계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달라. 대통령의 인식이 다르고 저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계산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자세와 각오가 다르다. 그래서 탄핵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만 없으면 돼요? 그건 쪽팔리잖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2년 반이 다 돼가오는데 탄핵 안 당했다고 그거 갖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면 그 들어선 만큼의 몫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2년 반 후에 정권 재창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도 추진하고 있고 2대 과제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재명, 문재인이, 조국이 사법 처리도 어쨌든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저 한동훈이 일당 때문에 그 한 2년 반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탄핵은 없다. 탄핵은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년 반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그 국민의 뜻, 시대정신을 남은 2년 반 동안에 어떻게든 구현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정권 재창출로 가야만이 대한민국이 반석에 올라간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좌파 국민들이 더 결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성범 본부장하고 대구지역 조직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우리 안일고 조직만 보면 이게 심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그 전의를 다지시고 그리고 탄핵을 넘어서 진짜 윤석열 정부를 세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에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자세로 힘을 모아가야 된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좀 떨쳐 일어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도 대구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우파들은 전화가 와가지고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받기 싫어서 귀찮아서 끊어버려요. 네. 답을 안 해요. 네. 대구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주특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 정신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그 저기 충청도 분들이 늦다 그러는데. 아니요. 대구 제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더 네, 대구 사람들이 더 늦어. 더. 그건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내 하기 싫으면 누가 하겠지. 그리고 지지율이 나오면 에이 새끼들 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네. 대거든요. 네. 그래 그런 질문이 이래 전화 들어오면은 꼭 답을 하락하거든요. 우리 아씨한테도 답을 하라고 하는데도 에이 귀찮아 이러고는 안 한다고요. 저한테 오면 저는 100% 해요. 지금 여론조사는 진짜 그 돈 안 들이고 헐값으로 자기네 여론조사 회사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ARS로 그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그거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말고 진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숫자가 이게 허수냐 진짜냐를 알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탐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정답이 뭐지? 그리고 찾아서 대답하는 성격들이 있어. 맨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던 과객처럼 해가지고 호프집에도 가고 부동산에도 가고 뭐 미용실에도 가고 슈퍼마켓에도 가서 그냥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에. 근데 요새 힘드시죠? 뭐 그러면. 거기 뭐 또 나오는 얘기들. 이거 진짜 민생이 힘든가 보다. 그러면 왜 저 대통령이 그렇게 좀 제대로 못할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대통령 욕을 하세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파야. 근데 이제 정부가 참 못하죠.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 때문에 말이야. 막 이렇게 시작하면 이 좌파야. 대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다니면 여론의 실제 분포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가 나온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여론조사의 숫자로 표본 오차가 얼마니 전마니 하는 걸로 해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 혼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느끼는 실제 체감 여론 우리가 물가도 보면은 물가 2%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가서 보면은 이게 말이야 배추가 어떻고 무가 어떻고 하잖아요. 그 실제 체감 물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하듯이
실제 여론이 어떤지를 진짜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실 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자유우파 신문사하고 방송국,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아, 그 자유우파 신문사 하나 만들려면 뭐 대충 자본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 저는 돈은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거 자유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저 일주일이면 100억 모으는 거 어렵지 않다고 좀 봅니다. 중요한 거는 신문이 됐건 방송이 됐건 이거를 어떤 신문, 기존의 어떤 신문, 그 이제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는데요. 조중동이다, KBS, MBC, 지상파, 종편 보다 더 나은 방송, 더 나은 신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아낼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예컨대 당장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진짜 이끌어갈 정도 정론 방송과 정도 정론 신문을 만들 콘텐츠로, 그리고 그 맨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점이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고요. 뭐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우리 신문사 하나 없이 우리 방송사 하나 없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맨파워는 우리가 잠재적으로는 얼마든지 갖고 있다. 이걸 조직하는 데만 좀 신경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엄두를 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신문사를 만들고 방송사를 만드냐.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부터 저한테 아니 고성국 TV 유튜브만 하지 말고 방송사 합시다,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쭉 왔는데 이제 마침내 그 주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화두를 꺼낸 겁니다. 대구의 지부장님한테 건이 좀 안락합니다. 첫째, 모임을 가져가지고 주식을 만들든지 하나하나 첫 단추부터 만들어 가야 되지, 맹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 어렵고, 우리 대구가 전국적으로 이 아미고 그 회원 중에 10원 캐스로 뭐 주식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주주를 참여시키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첫째는 모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나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되 본부장님께서 대구에도 앉아 4등분으로 해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고성범 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대구의 아미고 분들이 모두 한 600여 분 계세요. 근데 그중에서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처럼 적극적인 분도 계시고 소극적인 분도 계시고 또는 연락을 아예 못 받고 그냥 혼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대구를 현재 그 본부장 두 분과 지부장 한 분이 이렇게 쭉 그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대구 단톡방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적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내려오기 전에 본부장님 두 분하고 지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대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 구가 8개니까는 한 2개 구를 하나씩 해서 본부를 4개로 만들자, 하나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도 좁아들고 사람도 좁아드니까는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에는 그 두 분의 본부장님과 한 분의 지부장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왔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더 제가 대신할까요? 제가 좀 더 하도 돼요. 네, 하시죠. 근데 그 모임을 가지면은, 예, 일단은 사람이 만나야 정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고 다 만나야, 예, 또 일을 자꾸 저질러야 단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모임이고 어떤 단체고 간에 일을 안 저지르면, 예, 활성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가만히, 예, 있으면 만날 첫날 엇바이고, 예, 만나야 됩니다. 예. 일단은 만나가지고, 예, 그 수성구, 저희들은 수성구도 오늘 여기 보이 수성구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수성구인데, 예, 일단은 만나가지고 그 저녁을 한 걸어 가고 또 뭐 요새 단풍놀이도 한번 가고, 그러나 그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저 오늘 그 방송부터 들었습니다. 그 저 그 뭐 방송국하고, 예, 신문사를 우리도 한자 만들어야 되겠다, 예, 하는 걸, 예, 박사님한테, 예, 방송에 들었는데, 예, 하루도 안 빼놓고 들으니까 저 박사님 방송을, 예,
지금 그 전국에 그 아미고 본부가 한 70군데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서울이 13군데, 경기도가 한 17군데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잘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뭐 셋째 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요.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예 뭐 지리산도 가고 뭐 계룡산도 가고 이런 식으로 잘 되는 데는 그렇게 모임을 해요. 근데 자주 만나야지 할 얘기도 많고 뭔가 일을 해도 도모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인구는 많은데 이렇게 조직이 느슨하면 되는 게 잘 안 돼요. 대구가 대표적으로 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직을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은 그러니까 400을 4개로 나누면은 얼마쯤 됩니까? 대략 한 100, 한 7, 80명 되죠. 구 두 개 합하면 그런 정도 돼요. 인구가 약간 뭐 들쑥날쑥합니다만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구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아미고 조직이 좀 빨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좌파들은요.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교조가 있죠. 민주노총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출생부터가 조직적이에요. 그 다음에 투쟁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적어도 굉장히 많은 듯이 보여요. 그리고 싸움 경험도 많아서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잘 된 10명이 조직이 안 된 100명을 이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우파는 굉장히 많은데 조직이 별로 안 돼 있어. 투쟁의 경험도 적어. 그래서 많은데 싸움을 붙으면 져요. 그래서 아미고 이게 조직본부라는 요 그 단톡, 톡방이 그 지역에 아미고 회원만이 아니고 자유우파분들의 대화와 소통의 장이 돼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파들도 좀 결속하고 같이 모여서 많은 얘기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직을 좀 강화하자 이런 생각에서 올 여름부터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지역을 나가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조직이 없는 곳에도 저희가 보통 박사님이 가신다고 하면은 10여 분 정도는 오세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어디를 가도 전라도에 가도 그 정도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그거예요. 사전에 전화를 다 드리고 어느 지역에 갑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계신 그 아미고 분들 중에서 가장 열성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 조직을 책임질 만한 분을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보고 부탁을 드리고 그분이 오케이 해가지고 조직이 지난 여름에 서울하고 경기 쪽을 통해서 한 열대여섯 군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조직이 좀 되고 우파도 좀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덧붙여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에 좀 수고하셨던 손용익 그 대구 본부장이 혹시 예전에 손용익 본부장하고 오늘 보신 손용익 본부장의 차이점을 좀 느끼셨어요?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을 하면 이 사람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본부장을 이제 그만두시도록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정리를 했고요. 대신에 우리 그 심재대 지부장님이 오늘부로 그 대구 본부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좀. 팀 생활을 한마디 해주세요. 할 주변이 없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을 좀 받습니다. 대구 앞으로 발전되기 싫어요. 원래 이렇게 그 말 주변도 없고 쭈뼛쭈뼛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직을 하면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 여의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20여 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 그 보좌관들 출발이 같잖아요. 그 중에 그 아주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아주 외향적이고 제 친교도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보좌관으로 잘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내성적이고 그다지 친교가 높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꼼꼼하고 잘해요. 저도 후자에 속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성국 TV를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늘었어. 맞아, 많이 늘었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심재대 지부장님도 사실은 이제 보니까 제과 같아요. 예,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분이 훨씬 더 조직적으로는 잘해서 대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잘 다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네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본부장님들을 현재 그 윤난희 본부장님 한 분 계시고
힘드지 본부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빠른 시간 내 정해서 지역 부분하고 본부장님들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간 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은 나온 김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나오세요. 네. 총연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총연단장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저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들 안민구 본부가 봉사단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하고 지금 다른 본부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제 30몇 년을 갔다가 자단 봉사를 계속 사별해 왔었는데 저희 안민구 본부가 왜 봉사단으로 전환하자고 하면은 하자고 제의를 했는가 하면은 지부장이나 본부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민구 해본 분들은 이제 그냥 본부장들이 뭐라고 하면은 다 모시고 이게 다지만은 뭔가를 갖다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위에 조금 위에 분들은 뭔가 자꾸 틀을 잡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저희들 안미고라는 단체가 정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없을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 인정하시죠? 정치적인 이슈가 없으면 우리 회원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지역에 내 지역에 좋은 일도 하고 어르신들도 공경하고 힘든 분들도 좀 쳐다보고 이런 봉사적인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우리 수성구에서 오시다 하는 아미고 회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다 보면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봉사를 갖다가 하면서 지역이 인정도 받고 만만 회원 우리 큰 틀에서는 아미고 회원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이게 홍보 아닙니까? 예. 내가 홍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아미고 회원들이 자부심 느껴집니다. 느끼시고 그러다 보면은 위에 계시는 분들 본부장님들이 그 지역의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 선출직들한테 시장이나 뭐 시도의원들 도지사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자동으로 인정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사님은 서울에 가만히 계셔도 고성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널리 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영이 본부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형 동생을 맺고 지내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자꾸 대부분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총괄 본부장님한테 늘 카톡을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본부가 70개 신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예. 제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카톡할 때까지는 64개 본부였어요. 64개 본부 중에 25군데, 28군데가 봉사를 하자고 일정을 막 제가 막 조율을 잡고 있는데 제가 있는 구미에서 대구는 바로 옆 동네인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왔는 김에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정도의 이게 저희가 교합이 되고 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제 사비로 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손을 잡고 해도 얼마든지 대구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저희가 봉사를 좀 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방송 보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 머릿속 생각이 그죠. 이건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늘 해주시더라고. 오늘도 그 명태균 그분도 뉴스에서 보긴 한 저건 아닌데 하는 느낌만 있지 한동훈하고 이렇게 뭐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잘해주셨고 너무 알게 돼서 속이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예. 어찌됐다.